자, 그러면 우리 이 객체, 자, array라고 하는 저 생성자를 우리가 확장해서, 모든 배열이, 그 배열이 갖고 있는 값 중에 어떤 특정한 값을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모든 배열의 객체가 가질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에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일단 두고요. 그리고 array. 저거는 뭐죠? 배열을 만들기 위한 생성자 함수입니다. 자, 그럼 저 생성자 함수의 프로퍼티 중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에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에 메소드의 이름을 주는데 이렇게 줘도 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핸들링하는 우리가 이 메소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 객체에 굳이 배열이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from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요것도 빼면 되고요. 뭐 이런 거다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랜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값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추출하는 그러한 로직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함수가 혼자 있을 때의 이름의 어떤 복잡도와 객체 안에 포함됐을 때 이름의 복잡도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이름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저 프로퍼티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배열이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배열은 제가 컷해서 밑에다 놓겠습니다. 위에 거는 그냥 우리 주석 처리를 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도움말 정도로만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배열이 생성될 때이 array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array 생성자 함수가 실행이 될때 객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생성자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객체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랜덤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는 원형, 배열 객체의 원형에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우선 똑같아요. 인덱스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인덱스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예제 같은 경우는 arr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 매개변수죠. 매개변수를 통해서 인자가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의 랭스를 체크를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배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랜덤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랜덤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this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그 배열 객체 자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만든 배열 객체가 바로 this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파라미터로 저 arr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저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this라고 해주시면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 변수 안에 담겨 있는 배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열 객체.length를 하면 그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숫자를 알수 있고 거기에다가 랜덤 값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massplot를 하게 되면 우리는 index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return할 때 이전 코드는 arr, 즉 입력값으로 전달된 이 배열의 배열이었는데 이번에는 this index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this가 가리키는 이 배열에 있는 임의의 예, 랜덤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return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었는데 이걸 사용할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r.random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할 때마다 도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때요? 이전 코드와 이번 지금 코드를 살펴보면 자, 이전 코드는 뭔가 좀 떠돌이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랜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 배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럼 이 코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랜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배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랜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인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 그만큼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될 게 적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arr이라고 하는 이 배열 객체의 점 랜덤을 하게 되면 이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this에 접근을 해서 이 원소 값을 랜덤하게 만들고 아 인덱스 값을 랜덤하게 만들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걸 통해서 값을 랜덤하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 방식과 이 방식 사실 뭐가 더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확장하는 걸 통해서 모든 배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떠한 API를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고 멋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떤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로직이 있다면 이런 프로토타입 같은 걸 통해서 내장 객체를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만든 또 다른 객체를 확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내장 표준 내장 객체를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